교육은 교육 당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 시대가 되면서 지자체도 교육청과 협력해 교육복지와 마을 교육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울산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했으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부담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교육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바뀐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데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따로 없다는 교육당국의 제안에 지자체가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학교를 넘어서 지역과 마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중고의 특색 있는 교육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한 수학문화관 건립에는 국구청이 40억 원을 들여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자체와의 소통과 공감이 가장 컸고, 청렴도 향상 등 울산 교육의 신뢰 회복도 한몫을 했습니다. 공익제보센터 설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청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였고, 소통과 참여로 청렴한 울산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고령화 사회 속에 평생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협업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